뭐 미트윌란을 가게 된다고 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덴마크를 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미트윌란은 꾸준하게 원래 챔스를 나오던 팀이고요. 그 다음에 유로파 리그라든가 이런 데를 꾸준히 나가던 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많은 유럽 선수들이 뭐 미트윌란, 뭐 말메 아니면은 바젤, 뭐 갈라타사리 이런 데를 먼저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구단에 가서 한 시즌을 번쩍 진짜 잘하고 득점왕을 먹는다든가 골을 많이 넣는다든가 유로파나 챔스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면 그 팀에서 이제 마인츠라든가 뭐 프라이부르크라든가 뭐 이런 데로 이적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유럽 진출을 엄청나게 하고 싶었던 여러분들, 조규성 선수가 전북현대의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땡큐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조규성이 이제 전북과의 동행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조규성 선수가 뭐 마인츠도 갈 수 있었다, 어디도 갈 수 있었다, 뭐 셀틱 갈 수 있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박지성이 막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실질적인 오퍼가 있어야 나가죠. 뭐 관심 문의하고 뭐 이 선수 에게 관심이 간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관심이 가는 거지, 이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그만큼의 금액이라든가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이런 오퍼를 넣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런 오퍼들이 뭐 아쉽게 안 왔었겠죠. 그러니까 뭐 못 간 거겠지. 물론 전북현대 입장에서도 조규성을 더 데리고 있고 싶었던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뭔가 겨울철에 가서 성공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때 가는 것보단 7월달에 프리시즌이 시작할 때 가서 뛰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조언을 해준 걸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미트윌란을 가게 된다고 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덴마크를 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미트윌란은 꾸준하게 원래 챔스를 나오던 팀이고요. 그 다음에 유로파 리그라든가 이런 데를 꾸준히 나가던 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많은 유럽 선수들이 뭐 미트윌란, 뭐 말메 아니면은 바젤, 뭐 갈라타사리 이런 데를 먼저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구단에 가서 한 시즌을 번쩍 진짜 잘하고 득점왕을 먹는다든가 골을 많이 넣는다든가 유로파나 챔스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면 그 팀에서 이제 마인츠라든가 뭐 프라이부르크라든가 뭐 이런 데로 이적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아무리 전북에서 잘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데 가서 한 시즌 잘 뛰고 나면 유럽 진출이 훨씬 열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규성 선수의 이 이적이 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이름을 제가 실명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언급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한민국 국가대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도 원래 미트윌란 오퍼를 받았던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그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데를 갔던 것 뿐이지만, 이 미트윌란이란 팀이 여러분들 절대로 매력이 없는 팀이 아닙니다. 진짜 매력이 있는 팀이고, 미트윌란을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 조규성 선수가 안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이 뛸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본인이 실제로 가서 주전을 잡을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본인이 가서 뛰면서 활약을 해서 더 높은 데로 발돋움하기 굉장히 좋은 구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좋은 선택을 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가는 시기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좋은 게, 지금 조규성 선수가 어쨌든 간에 골을 넣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대표팀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 해외 경험까지 가져간다면 이 조규성 선수의 퀄리티가 확실히 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하고, 이 박지수 선수가 여러분들 포르투갈 리그를 갔잖아요. 포르티넨센가 거기를 갔잖아요. 근데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 박지수 선수가 이번 평가전을 할 때 왜 이렇게 잘하지? 왜 이렇게 김민재 선수 같지? 라는 생각을 제가 계속 했었고,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박지수가 진짜 미쳤다 미쳤다 이랬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돼가지고 포르티넨스 경기를 엄청 많이 봤어요. 포르티넨스가 실제로 뛰는 경기를 한 10경기, 11경기 정도를 돌려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기질나게 맞더라고요, 포르티넨스가. 그러니까 막 벤피카, 뭐 브라가 막 이런 데 만나가지고 막 5대0 나고 6대0 나고 막 이래요. 엄청나게 공격을 해가지고 수비를 미친 듯이 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박지수가.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박지수 선수가 너무 강팀들이랑 뛰다 보니까 페루라든가 이런 팀들이랑 뛰는 게 별로 본인한테 템포가 빠르지 않았던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너무나도 강한 팀들 상대로 약팀에서 맨날 수비하면서 얻어맞아 보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 얼마나 호흡이 많이 터지고 몸동작이라든가 이런 걸 자기가 얼마나 많이 해야겠냐는 거야. 그래서 그 경험이 쌓이면서 박지수가 이번 국가대표에 왔을 때 어땠습니까? 굉장히 세졌다라는 거예요. 백신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박지수 선수가 대표팀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박지수도 정말 좋았죠. 원래부터 좋은 선수였지만 한층 여유로워지는 느낌이 났거든요, 박지수 선수가
이번 대표팀에서. 근데 조규성 선수가 지금 대표팀에서 뛸 때 보면 전북에서 보여주는 그 여유가 아직 보여지지는 않아. 왜냐하면 K리그의 템포보다는 국대 템포가 더 빠르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면 K리그랑 국대는 엄연히 K리그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들만 국대를 가는 거고, 해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모여서 뛰는 곳이기 때문에 템포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조규성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대표팀에 들어갔을 때는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근데 조규성이 이번에 덴마크에 가서 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나간다라고 들었어요. 그 지금 미트윌란이 지금. 그래서 뭐 조규성이 가가지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도 뛰고 그 다음에 해외 선수들이랑 직접적으로 부딪혀 보면서 이런 문화를 경험하면서 덴마크의 뚝배기들을 경험해 보면 훨씬 등지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플레이하는 게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규성 선수가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는 그 선수 누구죠? 키 큰 선수? 베오르스트? 그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 진짜 가가지고 조규성 선수가 많이 배우고 많이 부딪힌 다음에 약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는 베오르스트 그런 느낌의 선수가 된다면 이 대한민국 국가대표 팀에서 엄청난 자원이 되지 않을까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가지고 정말 재미있게 멋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 리그가 K리그보다 낮은 거라고 하기가 어려운 게 여러분들 울산현대가 그 프리시즌에 덴마크 미트윌란이랑 경기했나? 아닌가? 하여튼 그 덴마크에 가서 경기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울산현대가 K리그를 우승하고 갔는데 울산현대가 동계 때 3대0인가로 졌어. 2대0인가. 그러니까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1대0으로 졌나요?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졌어요. 어쨌든 졌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덴마크 리그 뭐 스웨덴 리그 이런 리그들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1부 리그라는 팀들이 은근히 세고요. 1부 리그에서 살아남기가 진짜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규성의 덴마크 이적은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이다. 전 이렇게 바라보고 지금이라도 해외에 좋은 타이밍에 떠나는 거다 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1대0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대0인가 3대0이라고 생각을 했었네요. 그래가지고 또 가기 전에 외국인 감독도 잠깐 맛보고 갔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국에 대한 문화 혹은 감독들이 어떤지 이런 거를 조금 더 느끼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도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은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요 썰 풀어도 되나요? 흥민손 보고 온 썰 풀어드릴까요? 흥민손